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우는 살짝 올랐고 나스닥은 좀 빠져서 끝났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박스권이라고 하면 자,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얘는 상승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은 추세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C 소프트 아직까지 뭐 크게 밀리는 건 없고 삼성전자 얘네 저점 이탈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자, 기존의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속하는 주식들은 살짝 밀리는 상황이고 그 아래 그룹에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이 살짝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종목들을 보면 DLNC 권리랑 이제 무상증자가 4월 28일인가 그때 신주가 들어오죠. 권리라고 좀 밀렸고 무상증자가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고 급등주가 KPF 했는데 올라왔다 또 내려왔고 단일가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얘는 얘가 제 요때 윗꼬리 달때 50억 여기 고점에서 밀릴 때 500억 정도 그러니까 시가로 누가 던졌는데 다 받아준 느낌이라 그냥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거래량, 요때 거래량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은 아직 종목을 매집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은 불린저밴드 상단선 120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요때처럼 가려면 지켜주고 있다가 좀 밀렸는데 과연 요때처럼 다시 밀릴지 이거는 세력이 요번에 석탄 재료를 얼마나 올릴지에 따라 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급등을 했네요. 자, 유한양행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뭐였더라? 유한양행이랑 자, 오스코텍이었죠. 오스코텍은 상대적으로 밀렸다가 바닥 찍고 지지를 살짝 못 해주고 살짝 이탈했네요. 오스코텍 말고 제가 유한양행을 보고 있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아이마켓 코리아가 투자했던 회사에 마찬가지로 같이 투자를 했고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급등을 해줬고 다만 이 박스권, 요 박스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중심 가격 요 정도는 언제든지 들어갈 만한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 어렵겠지만 일단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 밑으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여유자금 있으면 나중에라도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살짝 밀렸는데 제가 여기는 지켜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밀렸네요. 저는 요날 목요일날 24,150원에 종가가 얼마죠? 종가가 100원인데 150원에 조금 더 물타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종가로 사고 만약 내려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날 매수를 했고 다만 얘가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켰죠. 네 번을 유한양행처럼 네 번을 지켜준다면 오케이지만 여기서 깨진다면 비중을 줄일 생각이고요. 요 가격을 깬다면 줄 생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요 저점들을 이탈한다면 최근의 저점들을 이탈하면 요 가격대가 여기 전고점 부근이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거기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 그래서 만약 요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장기적으로 조금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요때 들어갔다가 살짝 비중을 늘렸고 그래봐야 100만원, 150만원인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내려와줬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여기를 깬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성창 오토텍, 성창 오토텍도 이렇게 한번 코로나 이전에 쭉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자리거든요. 가격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휴니드, 드리머스 컴퍼니, 코스모와 화학주가 추세를 계속 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주, 현대해상, 보험 관련주가 급등했다가 살짝 조정을 주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유니크, 수소 관련주가 좀 날아가나요?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인베니아, 이 종목은 제가 OLED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는 도달해서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 모습이고, LG전자가 오늘 바닥을 알리는 건지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급등을 했고, 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대 여기까지는 안올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밀린다면, 이렇게 해서 밀린다면 10만원대 초반에서는 좋은 매수 타점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대한유팜이 장기적으로 요 하락 박스권을 탈출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지지받고 날아가는지, 그러면 또 다른 박스권을 그리겠죠? 자, 요렇게 박스권을 그리든, 아니면 이 박스권을 넘어서니 또 추세 하락하는 박스권을 그리든, 일단은 새로운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겨웠는데 일단 새로운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한국전자금융도 급등을 해줬네요. 자, 많이 내려와서 바닥, 쌍바닥, 새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 UST는 환기 종목으로 아직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개인이 들고 있을 만한 상황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들을 추세를 이탈하고 저점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려면 비중을 아주 적게 들어가시는 게 낫겠죠. 유니온 머티리얼즈, 솔루에타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리 바닥 찍고 삼중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거래량 흔적이 있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가면 본전에서 나올 사람은 나오고 물린 사람은 계속 물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최근의 흐름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각도를 옆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요. 확실하게 상승하는 패턴은 아니지만 일단은 변화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LG 생활건강 바닥에서 오르락가락 하는데, 자, 월봉으로 보면, 자, 여기 매물대가 뭐 살짝 있긴 합니다만 요 부근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모레지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요 부근에 걸쳐 있죠. 여기서 단기 횡보를 하다가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 HQ는 일단은 밥그릇 패턴을 본다면, 조금 더 거의 다 오긴 한것 같은데 일단 바닥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장기 평선이 살짝 위에 있네요. 자, 조금 더 지나서 장기 평선이 이렇게 흐르고 만날 때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최근에 테마주가 하나 나온 게 그거죠. 쌍용차 인수. 자, 예전에 봤던 것 중에 KG 동부제철. 한번 여기서 한번 노려보자. 여기서 한번 물타기 해보자. 아니다.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여기서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테마 타고 올라가네요. 투상 먹고 조금 더 살짝 조정을 했는데 뭐 아직 끝난 것 같진 않고,
일단 이렇게 된다면 뭐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가족이 계신 분들만 물려 계셔서 물타기 하셨던 분들만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애경산업 많이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코인텍 폐기물주 JYP는 급등을 하고 있네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바닥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조정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무섭긴 하네요. KTNG, 아, 이 무거운 주식, 요거. 동원수산처럼, 동원수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한번, 요때처럼 급등했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분위기는, 요즘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급등을 해서, 고점, 최고점 아니지만 고점에서 지금 옆으로 고가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구간대를 만원대를 뚫었기 때문에 흐름이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요 구간에 또 새로운 박스권 여기서 놀다가 좀 급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흐름들은 최근의 흐름들은 좋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이 좀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뭐 우선주는 일단 현대 하나솔루션 우선주들이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들이 뭔가 나오는 듯하고 안 나오는 듯하고 한화우 바닥신호가 한번 나왔는데 한화주 괜찮은 것 같아요. 한화 아직 본주는 뭐 크게 흐름이 없는데 하나도 이제는 여기서 올해 박스권 그리다 보니 레벨업하고 조정, 레벨업하고 조정 다시 한번 갈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지지부진하죠. 이런 종목들은 진작에 좀 갈아탔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한 건 없지만 일단은 여기가 9,300원대를 한번 찍었네요. 9,000원 초반 오면 더 살려고 기다렸다가 못 봤는데 일단은 살짝 한번 찍었습니다. 이탈했다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박스권 그리다가 뭐 올라주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월요일은 KPF를 좀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보고 이 박스권을 윗꼬리가 엄청 길죠?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보고 돌파해서 안착하면 급등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석탄 재료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종목이 가려면 같은 테마주죠? GS 글로벌 모든 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 혼자 간다면 혼자만 큰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은 좀 약하죠? 넥스트 비트나 GS 글로벌이나 보면 석탄 석탄을 보면 관련 종목이 다 나오질 않았네요. 일단 살짝 약합니다. 넥스트 비티나 GS 글로벌이나 살짝 약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KPF는 급등 급락이